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문독회 84번에서 125번 요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옷이 계속 똑같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이게 강의가 문법하고 독회 뭐 연달아 하니까. 제가 오늘 주말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일요일에 나와서 제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들어야 될 인강을 지금 막 찍고 있어요. 물론 뭐 어제도 찍고 그저께도 찍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 OT 때 얘기할 겁니다. 뭐 스케줄 같은 것도 얘기하고 할 건데 제가 찍다가 이제 스케줄은 조금씩 변경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84에서 125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우리의 이게 이제 홈룸 티처는 뭐 가정교사 정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교사가 뭐 또는 뭐 학급 선생님이 임명했다. 이 어포인트는 사실 오형식 동사로 많이 묻지는 않는데요. 오형식이 됩니다. 임명했다. 나를 임명했다. 뭘로 임명했냐? 반 총무 비서로 임명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세크리터는 뭐 비서 총무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 반장 정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반 비서, 반 총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PPT에는 없죠. 어포인트가. 그러나 오형식이 돼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명사, 명사가 나왔다. 요거는 하나의 명사로 보면 돼요. 복합 명사. 반 총무 이렇게. 경험이 만든다. 심지어 멍청이들을 현명하게 만든다. wise 형용사입니다. d는 학장이에요. 일반 명사에 칸마 s를 붙였으니까 소유격이죠. 그 학장의 말들이 만들었다. 그 포인트 지점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었다. So, the dense remarks made the point more obscure. 이렇게 쓴 겁니다. 더, 명사니까 더 붙이고, 요것도 명사니까 붙였죠? 하나의 소망입니다. 배울 갈망 소망. 배우려고 하는 소망이 만듭니다. 공부와 배움의 행동을 만듭니다. 뭘로 만들어요? 기쁨으로 만듭니다. 요런 거고요. 요거는 똑같이 명사 오브 명사가 맞으나 요렇게 한번 해볼까? 우리 맛 오브 사과와 수박.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예요. 사과와 수박의 맛, 공부와 배움의 행동. 요렇게. 알겠죠? 여기서 studying and learning, ing 두 개를 and가 병치, 연결시켜주는 거야. 병치는 연결을 시켜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러분들 여기서 to learn이 물론 해석은 to 부정사는 속성이 미래니까 배우려고 하는, 배울 갈망 이렇게 되는데 이 to learn의 품사가 여기서 형용사입니다. 명사를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볼까요? 여기 한번 봐봐. 원래 영어는 형용사라고 하는 놈이 명사를 이렇게 앞에서 써주는 거예요. 명사 앞에 형용사를 써주는 거야. 근데 여기를 보세요. 똑같은 명사인데 ing라고 하는 거, pp는 뒤에서 수식을 할 수도 있어요. 할 말이 많으면 ing pp는 소녀는 소녀인데 가령 공부를 하고 있는 소녀다. 공부를 하고 있는 소녀. 이렇게도 수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사 뒤에 ing pp, to 부정사가 명사를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뒤에 쓰는 줄 아세요? 원래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 수식하는 게 맞는데
영어는 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길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길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단어가 하나면 이렇게 beautiful girl 이렇게 쓰는데, 명사에 대해서 가령 뭐 I see you 라고 할게요. 뭐 studying 어쩌고. 근데 너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잖아? 그러면은 할 말이 많으면 되게 길어지겠죠? 이렇게 길어지는 건 영어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쓸 수 있고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다 엄밀히 말을 하면은 to 부정사라고 합니다. 이거 동사에 to를 붙인 게 to 부정사인데, to 부정사라고 하는 건 단어를 두 개로 봐요. to 하나, run 하나, 합쳐서 to run, 두 가지의 단어의 결합이라고 보는데, 단어가 길기 때문에 그냥 할 말이 많으니 명사 뒤에 썼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기억해 주세요. 명사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를 쓰면은 명사를 뒤에서 to 부정사가 수식할 때가 많다. 이렇게 할 말이 많아서 뒤에 쓴 거다. 그리고 해석은 배우려고 하는 소망 갈망, 배우려고 하는 갈망이 만듭니다. 공부와 배움의 행동을 a delight이 목적격 보어 기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나는 find는 생각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발견하다 말고 생각하다의 뜻도 있어요.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쉬운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장이 끝났죠? 5형식. 여러분들이 암기한 find 대표 5형식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쓴 겁니다. 문장이 끝나고 to 부정사가 또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은 용법이 다양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앗! 요걸 수식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요. Get along with. 요게 사이좋게 지내다예요. Get along with가 사이좋게 지내다. 그럼 난 생각하지 않아. 그가 쉬운 인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사이좋게 지낼 쉬운 인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의역하면 야, 그 새끼 친하게 지내기 참 어렵다. 뭐 요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의문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에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온다 했죠? 명사가 나온다고 했죠? 근데 여기 get along with, 전치사 with 뒤에 명사가 없죠? 왜 없는 줄 아세요? 왜 없냐면 원래 써야 되는 게 맞으나 영어는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빨리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언어야. 결론을 빨리 말하고 싶어 하는 언어죠. 그리고 영어는 또 하나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어의 반복을 싫어합니다. 단어의 반복을 싫어해. 똑같은 말을 두 번 쓰기 싫어한다고.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get along with가 사이좋게 지내다지. 근데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사이좋게 지내는 게 누구랑 사이좋게 지내겠어요? 보나마나 여기 누가 와야 돼? 만약에 어떤 명사를 쓴다면 어떤 명사를 써야 돼? 사람을 써야 돼요. 사이좋게 지내다, 사람과, 이런 말이거든. 근데 get along with 바로 앞에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은 원래 여기 뒤에 사람을 쓸 건데 의미상 바로 앞에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그때는 여기 뒤에 나올 명사를 안 써요. 안 써도 다 알아. 미국인들은 다 알아. 여기 나올 게 사람이라는 걸. 그러니까 안 쓰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가 중복되면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안 쓴 것이다. 전치사 뒤에 나올 명사가 사람이라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트가 조동사 will이니까 동사 원형 썼고요. keep 5형식. 이 코트가 유지시킬 거야. 나를 따뜻하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녀가 적절하고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뭐에 대해서? 그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5형식까지 다 보고 왔을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고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문법적인 거.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명사를 쓰는 대표 동사 8가지. 뭐 make,
believe, find, keep, consider, call, name, elect 이런 거는 형명 쓰죠? 목적격보에 동사 원형 쓰는 거 뭐 있습니까? 지각 사역 있습니다. 공통점은 동사 원형 PP 쓰고 지각 동사 ING까지 가능하고요. as를 쓰는 거 뭐가 있어요? regard, look upon, think of, refer to, see, view, A as B가 있습니다. 목적격 보호에 to be를 쓰는 게 뭐가 있습니까? find, think, believe가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말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말로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제 실강 딱 오잖아? 그럼 내가 물어볼 겁니다. 야, as를 취하는 거 말해봐라. 목적격 보호에. 그러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 regard A as B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알겠죠? 좋습니다. 91번은 속담이에요. 냄비가 부른다. 주전자에게 검다고 부른다. 뭐 똥무등개가 겨무등개를 나무란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 만듭니다. 하나의 인간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부유하게 만들죠. 그리고 현명하게 만듭니다. 요것도 할 말이 많아서 연달아 쓴 겁니다. 이걸 영어에서는 병치라고 해요. 병치. 병치가 뭐냐면 애플 and 폰. 사과와 전화기. 요렇게 쓰는 게 병치인데 원래 병치를 쓸 때 맨 마지막에는 and나 or 뭐 but 같은 걸 써줍니다. 맨 마지막 병치에는 and or but을 써요. 그럼 여기 보세요. 건강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현명하죠. 마지막이 뭡니까? 요게 마지막이에요. 그럼 마지막 앞에 뭘 썼어? and를 써준 거야. 그래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만든다. 세 가지가 다 목적격 보호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홍수가 leave의 과거형 left 남겼다. 아홉 명의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00명의 사람들을 집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홈레스는 집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94번을 보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이제 if가 나왔죠. if는 여러분들 뭐야?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언제 쓴다? 동사 두 개일 때 보통 쓴다. 그러니까 동사 여기 동사가 있네요. 뒤에는 명령문인 거 아시겠어요?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없으면 명령문. if의 뜻은 만약 뭐뭐라면 만약 너가 여러분들 get 대표 5형식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암기한 2형식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become의 뜻이에요. 그럼 뜻이 뭐다? 되다의 뜻. 만약 너가 아프게 되면 너 스스로 주어가 없죠? 명령문 유지시켜라. 너의 타월과 접시들을 유지시켜라. 어떻게 유지시켜? 분리되어진 채로 유지를 시켜라. 모든 사람의 것들로 부터. 여기서 것들은 그 접시 타월을 말하겠죠?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요렇게 가로를 치실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가로를 치는 거야? after가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와? 명사. 근데 명사 오브 명사죠? 그럼 하나의 명사로 본다. 명사 오브 명사는 하나의 명사. 해석은 어떻게? 토론의 몇 시간들. 뭐 쉽게 말하면 몇 시간의 토론 후에 이렇게. 그럼 몇 시간의 토론 후에 이제 이게 주어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발견했다. 우리 스스로가 합의 안에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95, 96이 5형식에 있죠? 맞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95, 96은 다 3형식으로 봅니다. 원래 이 전명구라고 하는 거 뭐 형용사 역할도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95, 96은 3형식으로 보세요. 왜냐면 전명구니까. 알겠죠? 뭐 거기 있긴 하지만 몰라도 무방합니다. 3형식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by ing. by ing가 나오잖아요.
바이의 뜻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이 ing는 뭐뭐 함으로써의 뜻이에요.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온 ing 뭐뭐 하자마자 in ing 뭐뭐 할 때 요거 세 개 오늘 암기 by ing, on, in ing 휴식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몸들을 휴식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유지시킵니다. 우리 스스로를 좋은 신체적인 상태 안에 유지시킵니다. 요렇게 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중요한 게 또 나왔어. 여러분들 on, the 소유격 뒤에는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더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딱 나오잖아요. 이걸로 그냥 끝내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복수 사람 명사예요. 복수 사람 명사. 여기서 더 리치죠. 이게 그냥 부유가 아니야. 부유. 이거 부자 사람들이야. 부유한 사람들. 더 플러스 형용사.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다? 복수 사람 명사. 심지어 부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발견해? 이 yearning이라고 하는 거는 갈망하다인데 ing가 붙었으니까 연 갈망한다고 느낍니다. 부유한 사람들이랑 힘 있는 사람들이 발견해. 그들 스스로가 갈망한다는 걸 발견해. 어디에 대해서 어떤 걸 갈망한다고 발견하고 생각하는 거야. 좀 더 많은 어떤 거, 더 많은 어떤 거를 갈망한다는 걸 발견해 버렸어. 그렇잖아. 부자일수록 욕심이 많죠, 보통? 아닌가? 가난한 사람들의 욕심이 더 많나요? 모르겠네요. 저는 가난해서 그런가? 욕심이 엄청 많은데. 아무튼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고요. 여기 한번 볼게. 나는 느꼈다. 내 얼굴이 된다. 빨갛게 돼. 분노와 함께. feel 5형식 지각동사로 썼네요. my face 목적어. 그로우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여러분들 지각동사는 목적어 쓰고 뭘 쓴다고? 동사 원형 ing pp. 여기서 그로우는 동사가 아니야. 목적격 보어인데 rv의 형태나 ing의 형태나 pp를 써야 돼. 왜냐면 이게 지각동사니까. 알겠어? 그 다음에 뭐 또 그로우는 이 형식 그 동사적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PPT 2형식 become에 있을 거야. 그로 되다의 뜻입니다. 1형식이면 잘하다고요. 잘하다 되다의 뜻이 있어. 뭐 재배하다도 있고 여기서 빨갛게 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기억해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동사 원형은 진짜 동사가 아니라 형태만 동사 원형이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쓴 거다. 그녀는 느꼈다. 땀방울이 흐른다고 느낀 거야. 아래로 흐른다. 어디 아래로? 그녀의 등 뒤, 그녀의 등 쪽에서 땀방울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알겠죠? feel 목적어 ing 썼고요. shake 흔들리다. 너 느끼니? 집이 흔들리는 거 느끼니? 이런 거고요. 나는 들었습니다. 그 남성이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의 형태를 썼죠? 근데 이게 뭐라고? 이게 목적격 보어란 말이야. 맞죠? 난 들었습니다. 그 남성이 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102번은 주어가 없으니까 명령문. 상상해봐라. 상상해라. 나의 놀라움을 상상을 해라. 여러분 문장 끝났죠? 니네가 암기한 무슨 동사에 없잖아. 그러면은 문장 끝났다고 봐야지. 문장 끝나고 보통 뭘 쓴다고? 전치사 아니면 부사. 근데 그럼 부사 자리에 접속사 웬 썼죠? 그럼 이게 무슨 절이야? 써놔. 부사절.
부사 자리에 썼으니까 부사절 접속사. 상상해봐라. 나의 놀라움을 뭐뭐 할 때 내가 보았다. 5형식 지각동사 C.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풀 아웃인데 동사 원형의 형태를 쓴 겁니다. 이제는 느낌이 와야 돼. 내가 보았죠. 한 남성이 자동차 안에 있는, 내가 여기는 왜 가로친 거냐? 전면 보니까 가로친 거야. 이건 문의 요소가 아니란 말이야. 자동차 안에 나는 보았어. 한 남성이 풀 아웃, 꺼내는 거야. 꺼내다. 풀 아웃이 꺼내다인데. 꺼내는 걸 본 거야. 뭐야? 조그만한 포켓북. 그쵸? 책을 꺼냈네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네요. 이런 거고요. 5형식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 풀 아웃. 요게 목적격 보호고요. 여기도 목적격 보호야. 목적격 보호 두 개를 병치. 비긴이랑 풀 아웃이라고 써준 거예요. 왜 이렇게 동사처럼 썼다? 5형식 지각동사 C의 과거형 쏘니까 이렇게 쓴 거지. 이것도 똑같아. 나는 시켰어. 만들었어. 그가 웃도록 하게 했다. 이런 거거든. 근데 하게 했다? 나는 그가 웃도록 하게 했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쓴 거죠. 알겠죠? 좋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우두의, 우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추측의 뜻이 있어요. 좀 약한 추측. 야, 그녀는 좀 예쁠지도 몰라. 나 지금 추측한 겁니다. 예쁘지 않을 수도 있어. 예쁠 수도 있다고. 이런 거고요. 이 우두도 조동사예요. 조동사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그녀의 부모님들은 아마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녀가 유럽으로 가는 걸 허락하지는 않을 거야.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근데 니네가 암기한 5형식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뭘 써? 동사 원형. 녹색은, 여러분 105번이 몇 형식 같아요? 그린이 주어, is 동사, the color of dollar bills가 주격 보호입니다. 주격 보호의 역할이 뭐라고? 주어를 수식해줘야 돼. 품사는 뭐야? 형용사, 명사. 녹색은 미국에서의 돈 지폐의 색깔이다. 요렇게. 녹색이라고 하는 건 색깔이야. 지폐 색깔이야. 미국에서. 콤마 쏘. 거기 써놔. 그 결과. 콤마 뒤에 쏘가 나오면 그 결과의 뜻입니다. 그 결과. 녹색은 아마도 만들 겁니다. 미국인들이 생각하도록 만들 거야. 돈을. 동사 두 개 아니라고 지금 여러 번 얘기합니다.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을 쓴 형태야. 알겠지? 주어가 없으니까 허락해줘. Let me check. 내가 점검을 하도록 허락해줘. 이렇게 해줘야 돼. 허락해줘. 내가 점검하도록. Check to see가 그냥 점검하다예요. 보는 걸 점검하다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허락해주세요. 내가 보도록 허락해줘. 봐서 점검하도록 허락해줘. 만약에 그것이 possible, 가능하다면, 만약 그게 가능하면 내가 좀 점검해볼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아니면 PP인데 PP 썼죠? 왜 PP 썼어? 왜?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요. PP를 써도 돼요. 그럼 이 동사 원형 PP는 누가 결정해? 목적어가 결정하는 거야. 목적어가. 그럼 사진이 찍냐? 찍히냐? 사진이 찍어 찍혀. 사진은 찍힙니다.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랑만 연관이 있다고. 이거 의역하면 여러분 내가 사진 찍도록 요청하다가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내가 요청을 했으니까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맞아. 해석은 내가 요청한 거야. 사진 찍으려고 요청한 거야 아빠한테. 그러나 이 목적격 보호라는 건 항상 누구랑 그 관계를 따져야 된다고?
목적어랑 따져야 돼, 목적어. 근데 목적어는 내가 아니라 사진이잖아. 그럼 사진이 찍어 찍혀. 찍히죠. 그러면 PP 써야 된다고.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지. 시험에 이게 나오는 거야. 테이크는 찍다의 뜻이 있습니다. 요건 좀 쉽나? 자동차가 고치냐? 고쳐지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의역하잖아요? 나 자동차 고쳤답니다. 나 고칠 거야. 내 자동차. 뭐 이런 말이야. 선생님, 내가 자동차 고치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자동차의 입장에서 따져줘야 된다고. 자동차는 지가 고쳐? 고쳐져. 고쳐지잖아. 근데 이게 O형식이라고. 목적격 보호는 항상 목적어랑 관계가 있다고요. 알겠지? 그녀는 요청했습니다. 아니네. 요청하다가 아니네. 왜 아니냐면 여기 PP죠. 그러면은 요청하다 말고 경험하다, 당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Have는. 그녀는 그녀의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이 suspended, 중지당했습니다. 무모한, 무자비한 운전 때문에. 요렇게. 이것도 O형식입니다. Have 목적어, 목적격 보어. 요것도 O형식이네. 나는 당했다, 경험했다. 나의 머리가 잘려짐을 당했다. 이렇게. 컷은 여러분들 3단 변화가 컷, 컷, 컷이에요. 여기서 컷은 여러분들 동사원형이 아니야. PP입니다. 컷은 불규칙 동사거든. 그래서 PP도 컷이야. 나는 나의 머리가 잘려짐을 당했다. 키가 큰 헤어드레서에 의해서 새로운 뭐 머리 미용실인가 보네요. Next to 옆에. 카페테리아 옆에. 이렇게. 과거 동사니까 일이 붙였고, 나는 도왔다. 나의 아버지가 집 색칠하는 걸 도왔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 옆에다가 써놓을까요? 죄송해요. 잠시만. 휴지 좀 쓸게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아, 여기를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 저한테 지각동사, 사역동사 배울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격 보호에 뭘 쓴다고요? 지각사역은? 동사원형 아니면 PP를 쓴다고 했죠. 근데 이 help라는 거는 요게 준사역동사라 그래요. 준사역. 그러니까 사역동사랑 쓰임이 비슷해. 근데 사역동사는 특징이 뭐라고?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원형 아니면 PP를 쓰죠. 그걸 결정하는 건 목적어고요. 근데 help는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글쓴이의 마음이야. 안 써도 돼. 써도 되고. 둘 다 맞아요. 근데 이 새끼는 특이하게도 목적어에도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그 내 마음이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to 부정사라고 하는 건 해석이 가다라고 하는 동사야? 아니면 가는 것의 뜻이 있어. 또는 뭐뭐 갈. 요 뜻이잖아. to 부정사는 가는 것. 품사 명사가 된다고. 그래서 요게 목적격 보호입니다. 요게 목적어고요. 나 도왔다. 내 아버지가 그림 그리는 걸 도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뭐 요거를 그냥 다 목적격 보호로 봅니다. 집을 그리는 것. 요렇게. 여기도 보세요. 요게 목적어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다 목적어인데 나는 도왔다. 집 그리는 걸 도왔다. 근데 왜? 내가 뭐라 그랬어? 헬프는 목적어 자리에 투 부정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야. 동사 막 두 개 쓴 것 같지만 동사 두 개가 아니라 이게 동사고 이건 그냥 to 부정사 쓴 겁니다. 근데 to를 생략을 해도 된단 말이지. 연합 군인들이 도왔다. 확산되는 걸 도왔습니다. 여기네. 여기 to 생략했네요. to를 생략해도 된다고. 연합 군인들이 도왔다. 확산되는 거. 인기의 확산을 도왔어. 명사 오브 명사. 게임의 인기가 확산되는 걸 도운 거야. 뭐 동안에? 뭐 시민 전쟁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help
목적어, 목적격 보원대. 여기 뭘 썼어? to를 생략한 동사 원형을 썼다고. cope with, deal with는 다루다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도 cope with, 다루다. 그들은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다루는 걸 도울 수 있습니다. 상황을 말이야. at hand는 첫 번째 뜻, 직접의 뜻이 있어. 직접. 나 직접 내가 할래. 그럼 at hand. 또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뭐 당면한 상황 문제, 직면한, 가까운 미래에. 그 여기서는 약간 당면한, 직면한. 그들이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거, 그 상황을. 우리가 당면한 그 상황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실례합니다. Excuse me. Is it okay? 물음표 떴나? 물음표 떴네요. 괜찮을까요? 만약 내가 도와, 너가 크로스, 길 건너는 거를 도와. 그거 괜찮니? 이런 말이야. 그럼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말이고.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의 형태를 썼고요. 5형식입니다. 오늘날, 난리죠,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 페미니스트 막 난립니다. 막, 씨.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페미니스트 좋죠. 여성의 인권 좋습니다.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은 원한다. 여성들이 앗 나왔다. 코리아 파이팅 목적어 투부정사 5형식. 여성 인권자들이 원합니다. 여성이 받기를 원해요. 동등한 임금을 받기를 원해요. 동등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뭐 하나 설명할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 5형식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나오잖아요. 잘 드세요. 이거 해석 안 되는 학생 잘 들어. 여기 만약에 뭐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순수하게 형용사 명사 그냥 순수한 뷰티풀 스마트 뭐 맨 같은 형용사 명사가 나오면 보통 이 목적어는 을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을을. 알겠어? 근데 니네가 배운 지각사역 동사는 여기에 RV 동사 원형의 형태를 쓰죠. ING의 형태를 쓰기도 하고 TP를 쓰죠. 또는 코리아 파이팅은 뭘 쓰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지. 니네 만약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RV 동사 원형의 형태 투부정사 ING PP를 쓰잖아. 그러면 목적어를 해석을 할 때 을을이라고 하지 말고 은느니가 주어처럼 해석하세요. 은느니가로 해석해. 잘 봐. 나는 도왔다. 내 아버지가 그림 그리는 걸 도왔다. 연합 군인들이 도왔다. 확산되는 걸 도왔다. 인기를. 그들이 도울 수 있다. 우리가 다루는 걸 도울 수 있다. 우리를이 아니야. 우리가로 하라고 앞으로. 알겠어? 그게 훨씬 더 의미 전달이 여러분들한테 잘 될 겁니다. 독해할 때도 훨씬 매끄럽고요. 또 있어? 여기? 여기 봐.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은 원한다. 여성들이 받기를 원한다. 어때요? 훨씬 잘 되죠? 원래 목적어는 을을이 맞아요. 3형식일 때. 그리고 5형식일 때도 순수한 그냥 형명 뜨면 을을로 합니다. 가령 이렇게 한다고. I make you a king. 나는 만든다 너를 왕으로. 너가 왕이 아니야. 너를 왕이지. 이거는 그냥 명사잖아. 순수하게.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을을로 한 거 아니야? 근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원형 ing pp 투부정사 뜨면은 주어처럼 해석을 하라고. 왜냐면 이 rv ing pp 투부정사가 여기 뜨잖아? 그러면 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마치 주어와 동사의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주술 관계로 봐서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오늘 이거 알아두세요. 까먹으면 안 돼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아, 중요해. 다시. 3형식은 목적어 을을,
근데 간혹 뒤에 전치사 막 붙을 때는 에게로 붙여줄 때도 있어요. 근데 사형식은 해석 어떻게 합니까? 간접 목적어 에게 붙이죠? 나는 준다 너에게 반지를. 그럼 사형식이지. 근데 오형식은 좀 특이하죠? 이거 까먹지 마세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오형식 딱 떴는데 이런 형태가 떴어. 그럼 은는 이가로 해석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돼. 강조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독해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 거 보여줄 테니까. 부모들은 또한 허락한다. 하나의 사람이 갖도록 허락한다. 아, 부모가 아니라 특허네. 미안해요. 특허들은 또한 허락합니다. 한 인간이 소유하는 걸 허락하네요. 생각을 소유하고 갖도록. 뭐에 대해서? Not yet. 아직 아니다의 뜻이에요.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완성된 발명이 아닌 거에 대해서 생각을 갖도록 허락하는 거. 그게 특허야. 이런 말이네. 은는 이가처럼 하니까 잘 되죠? 오하이오의 법은 요구한다. 범법자들이 아니야. 범법자들이 to notify, 알리도록 요구한다. 마이애미 카운터리 슈리프. 슈리프가 보안관인데, 뭐, 이러한 대문자죠, 지금. 슈리프가 보안관인데, 마이애미 컨트리 슈리프 오피스에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문장 끝났죠? 부사절 when. 그들이 이동할 때. 그치? 범법자는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왔네요. regard A as B. 오형식. A를 B로 간주하다. 우리는 간주한다. 모차르트를 하나의 천재로서 간주합니다. 음악에서. 여러분들 요게 목적격 보호고, 목적격 보호에 뭘 쓰는 동사야? as를 붙여주는 오형식 동사. regard, refer to, look upon, think of. see, view, a as b. 암기. 우리는 look upon, 간주합니다. 여유시간 레저를 하나의 필수적인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재충전을 위한 말이야. 그 자신의 배터리를 재충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시간으로 간주하는 게 뭐야? 여가 시간이다. 이런 거죠. think of. 나는 생각합니다. 삶 그 자체를. 여러분들 여기서 itself는 원래 itself는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써요. I love myself. 이렇게. 그럼 주어 목적어가 중복될 때 쓰는데 명사를 강조할 때도 씁니다. 삶 그 자체. 이렇게. 여기서 itself는 문의 요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기대명사. 나는 생각한다. 삶 그 자체를, 지금의 삶 그 자체를 뭐로 생각해? 놀라운 연극으로 생각합니다. 플레이는 연극, 놀이, 뭐 휴식 다 되거든. 보통 놀이 아니면 연극이고요. 아주 놀라운 연극으로서 삶 그 자체를 생각해. 어떤 연극이냐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쓴 연극이네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근데 저번 시간에 잠깐 했던 것 같아요. 뭐 했죠? have pp. 현재 완료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써온.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가지다가 아니죠. 그냥 내가 쓴이야. 내가 쓴. 그럼 누구를 위해서 썼냐? 나 자신을 위해서 쓴 연극.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 여러분들이 어려울 건데, 여기 보세요. 지금 플레이가 명사예요. 연극이야. 근데 내가 저번 시간 구문 독해서 뭐라고 얘기했지? 명사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보통 어디다 쓰는 거야? 여기다 쓰는 거죠? beautiful girl이라고 했잖아. 아름다운 소녀. 할 말이 근데 하나야, 이거는. 아름다운 딱 하나라고. 근데 만약에 여자는 여잔데, 야, 여자는 여잔데, 내가 어저께 노량진에서 같이 교동짬뽕을 먹은 여자야. 그럼 할 말이 하나야? 줘야 많어. 존나 많죠? 엄청 많지, 할 말이. 할 말이 많으면 여러분들 명사를 어디서 수식한다고? 뒤에서 수식해요. 그럼 그 뒤에서 수식할 때 쓰는 표현들이 뭐가 있어, 영어에서는? 배웠죠?
to 부정사 뒤에 쓰죠. ing도 뒤에 써요. pp도 뒤에 쓰죠. 근데 이 that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영어에서는 형용사구라고 합니다. 뭐가 형용사구라고? to 부정사 ing pp. 할 말이 많아서 뒤에 썼어. 단어가 두 개 이상이라 뒤에다 썼다고. 근데 이 that이라고 하는 건 구가 아니라 절이야. 절. 할 말이 많아서 뒤에 쓰는 형용사 구. 근데 여기 that도 써요. 뭐 who도 쓰고요. whom도 쓴다. 근데 이거는 접속사인데 요거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 절입니다. 절은 언제 쓴다고? 동사가 두 개일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 동사죠? 그리고 접속사 대 쓰고 여기 동사를 하나 더 썼다. 요게 좀 어려울 거예요. 형용사 절. 이것만 기억해. 명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으면 단어가 길어지면 보통 어디 쓴다? 뒤에 쓴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알겠지?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쓴 놀라운 연극. 요거 좀 어렵겠네요. 아직 안 배운 학생은 사실 어렵죠. 뭐 종합형 학원에서 뭐 한두 달이라도 문법 이론을 듣고 온 학생들은 좀 괜찮지만 WHO 세계보건기구네요. 세계보건기구는 간주합니다. 접근을 간주해. 전명구네요. 건강에 대한 접근을 건강 헬스케어까지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을 하나의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로서 간주합니다. See, view, A, as, B. 이렇게 쓴 거죠. 우리의 고용주는 employer가 고용주입니다. 우리의 고용주는 tend to, 경향이 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고용주는 경향이 있어.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tend to를 하나의 동사로 잡아도 되고요. 삼형식 동사 to treat을 목적으로 간주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우리의 고용주는 다루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제안들을 어떻게 다루는 거야? 하나의 조크로서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tend to 경향이 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시야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Think of A as B.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일직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구부려집니다. Due to 전치사 뭐뭐 때문에의 뜻이에요. 빛은 구부러집니다. 뭐 때문에? 굴절 때문에. Reflection 굴절. 물과 공기 표면에서의 굴절 때문에 빛이 구부러진다. 이런 말이죠. 진실은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사실 여기에 뭐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동사가 있어야 돼? 아니 접속사가 있어야 돼? 지금 동사가 두 개니까 여러분들 I 칸마 V는 I have를 줄인 거예요. 그럼 가지다의 뜻인가요? 아니죠. sought가 PP인데요. I 다음에 현재 완료를 쓴 거야. 좀 이따 배울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뭐라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진실은 나는 절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나 자신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Think of A as B. Disable은 장애인들의 뜻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또는 장애의. 여기선 장애인들인데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나 절대로 생각해 본 적 없다. 나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125번까지였어요. 어떻게 좀 이해가 가셨나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형광펜치고요. 그게 해석이 됐든 구조가 됐든 형식이 됐든 자유롭게 질문 실강할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시제에 대해서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